예, 교수님께서 99년도와 2001년도 두 차례 우수 강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만의 학생 교육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특별히 뭐 별다른 교육 방법이 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고, 실제 운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잘할 수가 있겠는가 설명을 하면서, 실제 생활들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역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기초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학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과목을 배운 뒤에 장래에 어느 쪽에 쓰여지겠는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는 학기 초에 제 강좌를 듣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모두 학기만 시험을 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전략으로 강의를 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편에서 볼때 좋은 강의라고 인정해 줬으면 고마운 거죠. 예, 교수님께서는 기계공학 연구 정보센터를 97년부터 6년간 맡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트릭의 설립 배경과 현재의 나아갈 방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 97년도에 그 국내외에 있는 기계공학 연구 정보를 모아가지고 실제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면은 연구를 위해서 참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과학재단에서 응모하는 데 응해서 저희들이 기계공학 연구정보센터를 97년 말에 부산대학에 유치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연구자를 모으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정성을 들였고, 그게 잘 가공되어서 실제 연구자들이나 매트릭의 회원들에게 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 학회가 자기의 자료만 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DB로 구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연구자의 현상으로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 매트릭이 좀더 노력해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DB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2만 5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트릭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을 돌이켜 볼때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으시다면? 예, 저 처음에는 저희들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매번 학술대회마다 저희 매트릭 팀들을 이끌고 학술대회에 갔던 기억이 새롭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9년이 된 지금 시점에 회원이 2만 5천 명 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매트릭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가는 학술 행사마다 매트릭이 이제 촬영팀이 따라오는데, 오늘은 어느 발표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이 있다면 모든 촬영장에서 다 촬영하는 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 회원들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예, 저희들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체 산업의 역사를 볼 때는 1960년대는 가발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여공들이 우리나라에 수출 또는 국가에 부를 많이 창출해 주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이 국가의 성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90년도 후반 들어서는 고급 인력자들, 특히 대학 교수나 박사급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차세대의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동력을 가질까, 여러 가지로 국가나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후학들로 볼 때는 기계공학이 한 10년 전에는 공학 중에 꽃이었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는 공학 전체의 기본, 영어로 말하는 펀디멘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기계공학의 저변이 확대되고 응용 분야가 넓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는 고전적으로 기계공학이 해왔던 그런 분야에 국한해서는 기계공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조금 더 새로운 IT나 BT나 이런 분야와 접목되는 분야의 개발이 기계공학 쪽에서도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볼 때는 저희들이 기계공학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점을 조금 쉽게 받는 과목을 많이 수강한다든지 또는 졸업하기 위한 학점이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거의 5분의 3 정도로 줄었습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나가서 국가의 기여도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과목일수록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워서 제대로 된 기계공학을 배워나가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계공학의 미래가 밝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후학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는 데 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